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아마 그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이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 텐데요.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뭐 이런 저 비판들뿐만 아니라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뭐 많은 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은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.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